자고 있던 본능을 깨워라. CRV처럼 강력한 VTEC 터보 엔진과 지능형 올휠 드라이브로 더 편안하게. New CRV 터보. 안녕하세요. 카티비 뉴스 민준식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보실 차는요, 제 뒤에 서 있는 혼다의 CRV입니다. C세그먼트라고 하죠. 미국 시장에서 아주 가장 많이 팔리는 차종 중에 하나인 C세그먼트 컴팩트 SUV, 컴팩트 크로스오버 시장의 강자 중 하나입니다. 도요타 라브4가 이제 C세그먼트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고, 그 다음 차가 이제 바로 이 CRV가 되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다시 선보이게 되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졌는지, 얼마나 달라졌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예, 새로 나온 CRV 둘러보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메인으로 전시된 차인데요. 일단 엔진룸이 까져 있으니까 엔진룸을 먼저 좀 구경해 보면서 하나하나 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엔진은 이미 발표된 엔진이에요. 1500cc 1.5L. 여기 보면 이제 Earth Dreams라고 써 있는 지구의 꿈. 지구를 위한 꿈. 혼다의 새로운 차세대 친환경 엔진 라인업이고요. 다운사이징 터보 엔진입니다. 1500cc의 배기량으로 193마력의 출력을 내는 약 2.4L 엔진, 기존 2.4L 엔진을 이제 대체하는 엔진이 되겠고요. 자연흡기 엔진의 왕이라고 여겨졌던 혼다가 고회전 자연흡기 엔진을 버리고 터보를 집어넣은 소형 엔진을 만들었다는 게 참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저 같은 혼다빠로서는. 하여튼 이 다운사이징 엔진이 대세가 됐으니까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습니다. 엔진을 좀 살펴보자면은, 이 공기가 들어가는 흡입구가 특이하게 이게 에어클리너거든요. 이 박스가. 이 에어클리너 위에 이렇게 공기가 흡입이 돼가지고, 이게 아래로 내려가서, 필터를 통해서 들어가게 돼 있는 아주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레조네이터라 그러죠. 레조네이터 그, 팽창 챔버가 있고, 이게 일로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커다란 터보 차저가 이제 이걸 압축을 하게 되겠는데요. 압축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저도 막 복잡할 정도로 압축을 하는 과정에서요, 이 또 거대한 그 챔버가 위에 있습니다. 엔진 위에 챔버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레조네이터로 저는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압축된 공기는 인터쿨러를 통해서 앞에 범퍼 앞에 인터쿨러를 통해서 식혀져 가지고 저 뒤에 있는 흡기 매니폴드를 통해서 이제 엔진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플러밍, 상당히 복잡한 배관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설계하는데 좀 아마 애를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혼다 엔진 자체가 워낙 그 진동 소음 회전 질감 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제 다운사이징 터보 엔진 쥐어짜는 그 힘, 소형 터보 엔진의 진동소음을 억제하기 위해서 다양한 마운팅 진동소음 억제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또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요즘 차들은 하이드로백이라 그러죠. 진공 부스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자식 모터로 그 브레이크 압을 보조해주는 전자식 브레이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엔진과 이제 무단 변속기 CVT가 합쳐져 가지고 뭐 출력과 연비를 잡았다. 그리고 이 등치에도 꽤나 좋은 공인 연비를 받았습니다. 리터당 12.6이라고 하죠. 네. 네, CRV는 전형적인 C 세그먼트에 아주 잘 팔리는 핫한 SUV죠. 크로스오버죠. 모양 자체는 많이 바뀐 부분이 없습니다. 좀 스포티함과 그 강인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블랙, 그 어두운색 장식을 좀 더 많이 적용했다는 부분하고요. 이제 뒷부분에도 블랙 크롬 가니쉬를 덧대가지고 그 스포티함을 강조했다. 이런 요 정도의 변화로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제 휠 디자인이 좀 바뀌었고, 그 테일 파이프가 이제 두 개, 트윈 테일 파이프. 이건 진짜입니다. 가짜가 아니고. 그게 트윈 테일 파이프가 이제 들어왔다는 점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스펜션 지오메트리 보다는 이제 차체 하부, 특히 후륜 쪽의 차체 강성을 좀 개선해서 그 밸런스를 더욱더 달리기 밸런스를 더욱 그 개선했다는 혼다 측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사진 촬영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시면은 차 크기 자체가 국내 차로 보자면 투싼보다 살짝 크고 산타페보다 많이 작은 사이즈입니다. 원래는 이게 이제 컴팩트라서 좀 작은 편이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면서 꽤 이제 커다란 사이즈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 공간을 아까 들여다보니까 꽤 널찍하더라고요. 뒷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제 드라이빙 포지션, 운전 포지션에 맞춰놓고 지금 앉아서 좀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공간이 엄청 넓어요. C 세그먼트, 이 컴팩트 세그먼트에서 제가 지금까지 타본 크로스오버 중에서는 가장 넓지 않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지금 오디오 스피커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상단 하단이 트위터와 우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보통은 뒷자리는 스피커는 하나로 통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특이한 부분이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내비게이션 켜져 있어 가지고 뒷자리도 착자감이 상당히 편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폴딩식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6:4 폴딩이 되는 방식이고요. 뒷자리 완전히 다 접어버리면은 아주 광활한 그 화물차 같은 엄청나게 넓은 적재 공간, 트렁크 공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제가 마감재 좋다고 참 칭찬을 했는데 뒷자리는 원가 절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위 상단부, 이제 도어트림 같은 상단부를 이제 말랑말랑한 재질로 하는데 여기는 지금 제가 깜빡 속을 뻔했어요. 이렇게 지금 가죽 박음질을 해놓은 모양이 있어가지고 이게 진짜 가죽 박음질을 한 줄 알았더니 플라스틱을 찍어낸 겁니다. 그래도 이 아래쪽 팔이 닿는 부분은 패딩이 돼 있어가지고 말랑말랑한 재질로 돼 있는 거, 그런 거는 좀 안도할 만 하겠네요. 지금 시트가 상당히 편해요. 그리고 머리 공간도 제 큰 안전키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만큼 머리 공간도 넓습니다. 그래서 공간 활용성은, 야, 이건 이제 혼다가 현대를 역전했는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어코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실내 공간이 아주 넓고 공간 활용성이 좋다는 거, 이런 점은 참 플러스 요인이 되겠네요. 혼다 CRV입니다. 이 차는요, 혼다, 미국에서 가장 차를 잘 파는 메이커 중에 하나인 혼다에서도, 혼다에서 또 가장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입니다. C 세그먼트에서도 도요타 라브4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한 달에 2만 대씩, 만 대 이상씩 팔리는 엄청나게 잘 팔리는 인기차 중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까지 잘 팔리지는 않죠. 아무래도 상품성이 떨어지고 가격이 비싸기 때문인데, 상품성이 많이 개선이 됐고 디자인이 개선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휠 디자인도 바뀌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큰 휠이 장착됐고, 그리고 뭐 파워 테일 게이트, 반자율 주행, 하이웨이, 고속도로 주행 보조, 다양한 편의 장비와 보조 장비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국내 소비자들의 높아진 눈높이에도 맞출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얼마나 잘 팔릴까요? 저는 기존의 CRV 판매량 정도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일본 메이커들이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근데 혼다가 그런 그 무성한 소문과 설 와중에서도 신모델을 내놨습니다. 혼다 CRV의 간략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